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9급 조리직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조리실무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월급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하자는 생각이 들어 경력 2년을 채우자마자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방학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출근할 때는 퇴근 후에 인강을 반복하며 공부했습니다. 사회 과목은 위생관계법규보다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여 퇴근 후에도 6시간 이상 학습하고 인강을 수십 회 이상 들었을 만큼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처음에는 1.5배속으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한 파트당 수십 회 이상 반복한 것 같습니다. 기본서는 5회독 이상 했고 3월부터는 기출과 단원별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인강은 계속 들으면서 개념을 복기했습니다. 이현재 교수님 강의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수업에서 실생활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재밌게 들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내용을 예시로 들어주셔서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위생관계법규는 사회보다 조금 늦게 공부를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3월부터 두 달 동안 매일 2시간 정도만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서는 10회 이상 본 것 같습니다. 기본서와 400제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점수를 원한다면 더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자마자 2주간 준비했습니다. 면접은 필기보다 부담이 적긴 했지만 안정적인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와우에듀 면접 바이브를 보면서 복장, 기본 태도, 화법까지 기본적인 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 강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질문 대비를 위해 일주일 동안 문제집을 훑어보면서 개념을 복기했고 면접시험 전까지는 꾸준하게 예상 질문, 기출 질문 답안지를 작성해서 암기했습니다. 바이블 강의에서 면접장에 입장할 때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셔서 면접 시작부터 끝까지 얕은 미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 질문은 조직에서의 사회적 관계, 위생관계법규 과목 내에서의 개념, 교육청 급식 정책 등을 활용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를 많이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